최근 한국의 도둑들이 일본 땅에서 훔쳐 물건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인들로 구성된 도둑단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땅인 대마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고는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관세음보살 저상을 훔쳐 이를 한국으로 반입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정부에서는 2014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것을 국가에 몰수시켰고 2016년에는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시켰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국가들이 지키는 국제법 속에는 훔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열강 시절 전 세계 곳곳에서 훔쳐온 문화재들로 박물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 등은 이것을 전혀 지키고 있진 않지만 한국이 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한국 정부는 이 관세음보살 좌상을 일본 정부에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 불상의 안쪽에서 1330년쯤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인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애초에 이 불상은 고려시대의 유물이었던 거죠. 부석사 측에서는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 중 하나 라며 불상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로 불상 일본에 건너갔다면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은 모두 비우고 줬을 것이다. 그런데 복장물이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왜구가 무단으로 약탈해간 문화재라는 핵심 증거이다 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불상 점유자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아닌 부석사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 관음사 측이 2심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것이냐며 얼른 일본의 유물이자 사찰의 재산인 불상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유물이 원래 한국의 것이었다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약했고 강한 일본이 한국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정당하게 빼앗은 것들은 당연히 일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고방식이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국에게 배상금만 갚다가 나라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예정인 태평양 건너에 미국을 건드린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국가 예산의 280배나 되는 돈을 허비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화폐 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에 수많은 군수물자를 팔아 부를 쌓은 반면 일본은 그럴만한 기초 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빠르게 승기를 잡으랬지만 생각보다 전쟁의 전개가 빠르게 진척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헐떡이며 미국에게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은 자국민들의 예금을 봉쇄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자산의 90%를 국가에게 몰수당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부유층이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에게 밀려 경제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본격적인 한반도 수탈을 시작한 것이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한반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운산 금광입니다. 평안도 운산 지역이 위치한 광산으로서 20세기 초 동양에서는 최대 규모, 세계에서는 2위 규모를 자랑하던 금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외교관 호르스 뉴턴 알렌이 고종에게서 채굴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일본이 그로부터 헐값에 이를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광이 있는 대한제국의 금을 모조리 긁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대유동 금광입니다. 평안도 창성 지역에 위치한 금광으로 운산 금광에 못지않게 막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 역시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 안에 있는 금을 모조리 긁어갔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금을 팔아본 돈으로 운산 금광을 매입한 것이었죠. 이렇게 운산 금광과 대유동 금광을 모두 갖고 있던 한반도의 평안도는 당시 세계적인 금광지대로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을 수탈한 일본은 유럽의 남미 식민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금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국가가 되었죠. 일본은 이렇게 한반도를 수탈한 돈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맹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 미국에게 처참히 패배하긴 했지만 일본은 사실 한국에게 평생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12월 일본 정부에서는 조센징이라는 표현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헤이트스피치 처벌법이 있는 일본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차별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1945년에 SNS가 있었다는 설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NHK의 담당자는 트위터에 조센징 놈들이라는 비하 표현을 대거 사용하여 이를 본 한국인들의 맹비난을 받게 되었고 제1교포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헤이트 스피치 처벌법에 따라 NHK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하필 한국이 독립한 1945년을 시대 배경으로 기획한 NHK의 의도도 투명한데 마치 짜고 치는 듯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왜 항상 별것 아닌 일의 발작인가? 남의 나라에 신경 쓸 시간에 본인의 삶에나 집중해라. 그러니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 네티즌들을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과거 돈이 부족하여 한국을 수탈한 데다가 피해자로 전락한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일본을 보면 인성이 터졌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1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죠.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일본의 한 역사 교수는 매번 시험 채점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일본인 학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 세계사 지식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트윗을 올리곤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냉전체제의 휴전을 선언했다든지 한반도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였다든지 1990년대 들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한국이 독도를 침공하였다든지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유엔에 가입하였기에 그때부터 비로소 미국과의 무역을 시작했다든지 1980년대 이전까지 일본은 전쟁 상태였다든지 각종 기상천외한 답안지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일본의 문화계와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일본 국민들을 역사 문화 안으로 만들고 잘못된 역사 지식을 세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수십 년간 가진 방법으로 자국민에게 평행세계의 일본을 가르쳐왔습니다. 다음의 만화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죠. 일본의 자위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장이라도 총을 격발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 그들은 눈앞에 있는 두 소녀를 보더니 일제히 공격 태세를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당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군인은 민간인이 전투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이 만화를 읽은 일본인들이 자위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각종 기록물에서 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상대국을 방심시키기 위해 민간인에게 폭탄을 설치하여 테러를 시키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시키며 자국민들을 세뇌해왔고 세계 무대에서도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힘쓰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과거를 세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죠.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일본과 생각구 열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일본은 미국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 후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비중 있게 다룬 이야기는 생각구 열도였습니다. 스가 총리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생각구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구 열도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스가 총리는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꾸 자신들의 영해를 넘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스가 총리는 동중국해를 넘어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사실상 아세안 모든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행위는 법의 지배에 대한 역행이다. 또한 홍콩 정세와 관련된 발언도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일국 양제하에 자유롭고 열린 체제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죠. 일본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 이상으로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 열도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일본은 앞으로 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의 표준해도집에 새로운 표기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해와 일본해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표준해도집을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던 일본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난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 회원국들은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서 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식별 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그동안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고 아울러 독도도 자신의 바다에 있다고 주장했죠.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변기를 주장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7년 4월에 열린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드디어 성과를 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국제수로기구의 설명 때문입니다. 이를 출판물로 놔두는 이유는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과거 자료를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앞으로 추가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1위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은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표기에서는 일본의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이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쟁취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쟁취했다고 합니다. 정신승리가 대단합니다. 한편 신규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해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디지털 해도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다만 사무총장이 한국의 주장을 일정하게 배려했다고는 언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한국이 이긴 것입니다. 외교부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측의 일본의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전 세계 지도의 동해 변기는 2.8%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4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영향력을 더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도 도발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쿠릴 열도 역시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러시아와 일본은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현재는 모두 원점입니다. 러시아는 후릴열도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극동 사할린주와 후릴열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 군부대에 주력 전차를 배치키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현지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티아는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해당 지역 부대의 주력 전차인 T-72B3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72B3은 러시아의 최신 전차는 아니지만 주력 전차로 여전히 현지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언론에 T-72B3은 상당히 현대적인 전차라고 소개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동력 엔진과 연령상 조준기, 개선된 통신 제어 시스템 등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와 같은 국방부의 결정이 후릴열도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타스 통신은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유대인 자치구에 있는 미사일 부대가 방공미사일 S-300V4를 후릴열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릴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후릴열도 4개 섬인 이트루프, 푸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의 군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을 원하면서도 이에 앞서 후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 후 전순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후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분쟁 해결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일본의 외무상 역시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사실상 독도와 후릴열도를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에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와 후릴열도는 제외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일본의 관방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다. 독도와 후릴열도 섬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일본의 완전한 포기만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